자, 이제 맨 밑에 21 쪽으로 가요. 자, 이제 4번인데, 자, 제목이 이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대 있죠? 이제 볼게요. 이제 네 번째인데, 자, 4번. 얘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자, 과점주주의, 주주의 의제 취득입니다. 아까고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일단 과점주주는 주식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자인데, 대체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돼야 할 거냐인데, 일단 과점주주가 이 의제 취득되고자 하면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자, 일단 첫째는 주식이 많아야 돼서 그 주식의 지분율이요. 주식의 지분율이 총 재산 중에 총 주식수 중에서 일단 갖고 있는 주식이 50%가 초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이라고 할때 50%가 초과가 돼야 되고, and 그 회사의 지배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수가 50%가 넘어가면서 회사의 지배권도 있어야 한다. 이게 첫째 요건이고, 자, 두 번째, 반드시 그 회사가요 비상장 회사야 돼. 비상장 법인, 비상장 법인만 됩니다. 그럼 저희 회사, 이제 저희가 윌리스인데, 저희 회사는 현재 상장법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여기는 과점주주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장법인은 과점주주가 없고 전부 다 비상장법인에 한해서만 존재하고요. 세 번째, 그럼 50이 넘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법인 설립 시는 안 돼요. 법인인 이 설립 시에는 50이 넘어도 안 돼요. 이때는 과점주주가 될지언정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안 내고 언제냐? 법인 설립 이후에 주식 등을 취득해요. 취득해서 그 주식의 수가 50%가 초과돼야만 이때부터 의제 취득이 성립이 됩니다. 네 번째, 또 과점주주는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대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대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특성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요건 다 갖추면, 그럼 대체 어느 정도가 의제 부분이냐? 자, 이제 볼게요. 자, 의제 부분은 이만큼이에요. 어느 만큼이냐면, 의제 부분은 법인 소유의 취득세 재산가액이에요. 법인이 갖고 있는 취득세, 그 재산가액에다가 곱하기, 주식 지분율. 도대체 주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냐 해서 주식의 지분율을 곱해요. 이때 요 지분율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애가 난생 처음 최초로 되었다고 하면 그 지분에 대해서 전체 지분을 다 곱해요. 다 곱하고. 둘째,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그 지분이 증가되었대요. 되면 이때는 그 증가분만큼을 곱하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과점주주였던 자가 일반 주주가 되었다가 또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그 증가분만큼 곱해요. 이렇게. 솔직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 넘겨보면 23쪽 걸려요. 23쪽 보면 그 위에 이제 표가 하나 나올 건데, 그 펴보세요. 23쪽에 보면 표가 나올 건데, 있습니까? 네, 그림 있죠? 이제 그거 보세요. 자, 요번엔 이런 겁니다. 요번엔 가장 A하고 B하고 C가 모여서, 자, 땡땡 주식회사입니다. 땡땡 주식회사를 요번에 세운대요. 이때 A가 출자한 금액이 4억이고요. B가 출자한 게 3억 원이고 C도 3억 원이다. 그래서 합이 10억 원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뭐라 하냐? 이 금액을 보고 저는 자본금이라 합니다. 자본금이라고 불러요. 자본금이라고 불러요. 부르고, 그럼 이 자본금을 갖고 이 회사가 세워진 거고, 이 회사는 자본금 갖고 건물도 사고요. 뭐 회사 차도 한대 사고요. 그다음에 회사 땅도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대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건물, 차, 땅다 샀어요. 이게 다 얼마치냐면 전부 다 10억 원어치고요. 자, 회사가 세워진 이유기 때문에 소유권은 전부 다 일단 회사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비율로 따지면 얘가 40%, 30%, 30%, 합이 얼마? 100%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제 회사가 설립된 현재 시점에는 자, 과점주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50 넘어가는 거 없으니까. 자, 이제 세워졌고, 이제 세워진 이후엔, 자, 이 B가 A로부터 주식을 30%만큼을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하면 B는 지거 얼마? 30. 산거 얼마? 30. 합이 60이네. 그럼 60%를 갖게 되었어요. 설립한 이후에. 자, 갖게 되었고, 그럼 이 B가 전에부터 과점주주였다? 아니면 지금 처음 됐다? 지금 처음 된 거예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거예요. 됐으면 어떻게 하냐? 결론. 법인의 취득세 재산가액. 아까 10억 원이 있었어요. 10억. 10억 곱하기 주식 지분율 60%를 해요. 얼마 납니까? 6억. 그럼 회사 재산 10억 중에서 B가 6억만큼을 산 거로 보는 거예요. 실제 B가 산건 재산이 아니고 그 회사 주식이에요. 하지만 세법상은 재산상으로 봐서 요 B에게 6억에 대해서 뭘 물리겠다? 취득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좀 황당하긴 하지만. 자, 또 이어갑시다. 이번엔 다시 B가 C로부터 주식을 또 샀어요. 또 다시 산게 10%입니다. 그럼 60에서 13 얼마입니까? 70%. 그럼 역시 50이 넘었네요. 계속 뭐가 된 거예요? 과점 주주죠. 근데 현재는 이미 그 전에 과점 주주였기 때문에 지분이 증가됐어요. 그럼 이때는 그 증가된 거니까 증가된 만큼만 과세하면 돼요. 몇 퍼센트? 10%. 그러면 법인 재산금액 10억이에요. 자, 10억 곱하기 증가된 10%. 얼마입니까? 1억. 그럼 또다시 B가 1억만큼 세금을 부과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에서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증가되면 증가한 만큼 과세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5월 심화할 때 하고 일단 지금은 이두 개에서 최초가 되면 전체 다 과세하고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과세한다. 이해됐죠? 자, 다시 원위치 옵니다. 이제 앞 페이지. 자, 21쪽에 갈게요. 자, 요건 갑니다. 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 한 명과 그와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 소유 주식의 합계나 출자계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의 총수 혹은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 쉽게 법인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이를 뭐라 합니까? 과점 주주라고 하죠. 그럼 대체 2번 과세범인데 땡땡. 자,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밑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시 걸고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 이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래서 항상 설립된 이후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그 과점주주고, 제가 더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이제, 자, 밑에 보면 뭐 판례가 아니에요. 이건 판례가 아니고 사례입니다. 그냥 그 사례인데, 판례 사례가 아닌데, 판례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그 밑에 거, 위에 거 말고 밑에 건. 그래서 1번은 그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케이스고요. 2번은 이미 과점주주였던 애가 지분이 증가된 케이스고, 3번은 과점주주였다가 일반 주주였다가 또다시 뭐가 된 거? 과점 주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굳이 읽어볼 거 없어요. 그래서 굳이 본 다음에 아까 이거 최초가 되면 어느 만큼 과세한다? 전체 다 과세. 증가되면 어느 만큼? 증가한 만큼. 일단 이두 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점주주예요. 그럼 결론. 그럼 이제 취득의 구분이 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취득은 항상 실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게 있다. 무슨 취득이요? 사실상 취득. 또 실제는 아니지만 인정되는 것도 있다. 뭔 취득? 의제 취득. 다시 사실상은 상대방이 없는 거다. 홀로 취득. 원시 취득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거 있죠. 뭐 승계 취득이고 또다시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하죠. 그다음에 의제 취득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은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뭐 돼요? 변경돼야죠. 변경과 동시에 반드시 가액이 증가돼야 한다.
어느만큼 증가된 만큼 과세를 하죠. 그다음 과점주주, 방금 얘기했죠. 주식이 50%가 초과가 되면서 회사의 지배권도 있어야 되고 비상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법인 설립할 때는 과세가 있다 없다? 없다. 없고, 결론, 자, 최초되면 어느만큼 과세? 전체 다. 증가되면 어느만큼? 증가분. 일단 이 정도까지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의 구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이제 교재는 몇 쪽까지 먼저, 예제는 나중에 하고요. 자, 교재 25쪽 갈게요. 25쪽에 3절.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갑니다. 과세 대상. 아까 차 산다고 집을 팔았더니 이게 파는 건 팔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갈 집이 없어요 지금. 아, 진짜 집은 팔아갖고 2월 20일까지 집을 빼줘야 되는데 그 집을 얻으려고 다녀보니까 없어요. 참 큰일입니다. 괜히 판 거 같기도 하고 참 문제가 걸렸어요. 괜히 차는 사갖고 그냥 똥차 타고 다닐 걸. 한 1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로 다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정부를 믿고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는 말에 글쎄 어쨌든 뭐 폭락한다고 하니까 팔긴 팔았는데 폭락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부를 믿어보는데 폭락만 안 해봐라 씨. 나중에 소송 걸 거예요. 소송 걸면 이길까요 질까요? 지겠죠, 그죠? 항상 나보다 힘 좋은 애하고 소송 걸면 져요. 그 나하고 대기업하고 소송 걸면 지고, 심지어는 동네 병원 의사하고도 소송 걸어도 지대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그 동네 내과인데요, 그분이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의사가 됐대요. 위암 말기라고. 그 종합병원 가서 다시 받아들라고. 그래서 막 그분이 며칠 동안 계속 막 슬프니까 술만 퍼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말기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갖고 서울에 큰 병원으로 왔죠. 와서 이제 검사를 딱 받았더니 깨끗해요. 그래서 말기라고 했더니 그 종합병원도 혹시 이제 지방병원도 말기라고 했으니까 별 검사를 다 했대. 위 투시도 해봤대요. 깔끔하대요. 그래서 그냥 위궤양이 돼요. 이분이 다시 그 동네 병원에서 난리를 폈죠. 이 XX야 내가 암도 아닌데 나를 고생해봤었다 해갖고 소송을 걸었어요. 졌어요. 에이 참. 자 이제 25쪽에 3절 과세 대상인데 얘는 이거예요. 대체 이제 무엇을 취득해야 과세냐. 그래서 무엇을 취득해야만 과세할 거냐.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인데. 그래서 무조건 아무거나가 아니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에서 정한 거, 이 법에서 규정한 물건만 과세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아까도 얘기했죠. 등기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허가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해서 무허가 건물, 무허가 주택 등도 이게 취득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뭐 집을 팔았다고 했는데 집을 판 이유는 실제 이제 올 가을을 돼갖고 이제 저희 시골에다가 집을 지려고 해요. 제가 이제 집을 줘서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근데 야, 그럼 그때 팔지 왜 지금 가냐. 아까 진짜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팔고 나본 건데, 아 어쨌든 간에 그럼 나중에 제가 집을 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나중에 이제 공법관 배우겠지만 이게 지금 농지거든요. 저희 땅이 농지인데 이게 그냥 농지가 아니고 절대 농지야. 집 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질 겁니다. 쳐놓고 나무 큰 거 심어 놓을 거예요. 큰 거 이렇게 두 개. 예, 네, 심을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 인공위성 있죠? 위성에서 찍으면 안 보이게 이렇게 할 겁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 심어 놓을 건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그 봄, 여름, 가을까지 괜찮겠죠?
겨울 되면 낙엽 다 지고 나면 지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무허가 건물로 아마 철거 명령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그건 먹태가 살 얘기고, 그럼 철거 명령은 둘째 문제고, 이게 무허가 주택이라고 해도 일단 정부는 철거는 나중에 시키고 세금 먼저 걷어가요. 취득세 걷어간 다음에 나중에 철거 명령 때려줍니다. 그래서 항상 등기등록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대체 어떤 게 과세 대상이냐 이건데, 그맨 밑에 보면 표에 있어요. 뭐 부동산부터 차도 이거 쭉 있는데, 그래서 그 뒷페이지 가면 각각의 내용도 써 있거든요. 써 있는 내용은 볼거 없어요. 왜냐면 여기 써 있는 내용은 다 알거예요. 다알수 있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굳이 볼거 없고요. 저희가 중요한 건 종류만 기억하면 종류. 그럼 뭐가 있냐? 첫째 부동산, 둘째 선박, 세 번째 광업권, 네 번째 어업권, 다섯 번째 자동차입니다, 차량. 그다음에 기계 장비. 이 기계 장비는 중장비예요, 중장비, 기계 장비. 임목. 임목은 나무에 나무. 그다음에 항공기. 항공기. 그다음에 골프 회원권. 그다음에 승마 회원권. 그다음에 콘도 회원권. 그다음에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그다음에 요트 회원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요, 이게. 이게. 그래서 부동산부터 회원권에서 마지막에는 골프, 승마, 콘도, 종합 요트 전부 다 있는 다 회원제예요. 모두 다 회원제 회원권이 전부 다 회원제 회원권만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류만 기억하면 되는데 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 부, 선, 광, 자, 기, 입, 팡, 골, 승, 콘, 종, 요라고 해서 악플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요. 시작. 부선 광어 차기 입팡 골승 곤종 요. 아니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그 내용들 쭉써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아마 28쪽까지 아마 써 있을 건데, 내용은 됐고, 그 종류만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28쪽 가면 맨 밑에 기출 문제가 있죠. 자, 볼게요. 이제 고독해 문제가 언급되었었는데 봅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세 목적물이 아닌 거, 즉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건 뭐니 이거죠. 그래서 1번이 콘도미니엄 회원권 맞죠? 2번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여기 어딜 봐도 임차권은 없어요. 해당 없죠? 세 번째 골프 회원권 맞죠? 네 번째 지목이 잡종지도 맞습니다. 다섯 번째 승마 회원권도 맞죠? 그래서 다 맞는데 아닌 거몇 번? 2번에서 이 임차권은 해당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쉽죠, 그죠? 네.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사절 갑니다. 오늘 그 사절과 납세 문제까지 할 거예요. 자, 납세 문제 보죠. 자, 납세 문제는 이제 누가 세금 낼 거냐인데, 당연히요. 취득세니까 누가 내요? 당연히 그 취득자가 내겠죠, 그죠? 그 취득한 자, 취득자가 세금 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취득자가 1번 보니까 사실상의 취득자부터 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넘겨보면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까지 해서 번호가 14번, 아, 14가지가 번호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자칫 잘못하면, 야, 취득자가 14명인가 보다. 그러면 그 14명이 다 납세 의무가 있나 보다. 그 뜻이 아니고요. 취득자는 무조건 딱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인데, 이 취득자의 그한 명을 명칭만 바꿔서 칭하는 겁니다. 명칭만. 명칭만. 그 어떻게 바꾸는 거냐? 이 명칭은요, 취득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의해서 그 명칭만 바꿔서 칭하는 것뿐이지 다 똑같이 한 명입니다. 그럼 우스갯말로 이거예요. 뭐저뭐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학원에 왔다. 학원이면 저는 뭐 강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강사님. 그다음에 저도 이제 가끔 연초가 되면요. 대학에 가요, 대학에. 그럼 저도 이제 신분 상승합니다. 교수님으로 상승이 돼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 지인들하고 골프장에요, 골프장. 가면 이제 그때는 더 신분 상승이 돼요. 사장님이 됩니다. 공을 딱 치면 뒤에서 그 캐디라는 분이 홍 사장님 나이스 샷 그럽니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술 먹고 술안 좋아하는데 이 가정이에요. 술 먹고 뭐 룸사롱에 갔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 합니까? 갑자기 신분이 하락 가죠. 오빠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저도 똑같은 전데 이렇게 불리는 명칭이 다 달라요, 그죠? 형태별로, 그죠? 그래서 납세무자도 이런 형태별로 전부 다 명칭이 바뀐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 자, 제목이 뭡니까? 사실상의 취득자인데 이거요. 얘는 실지 취득한 자. 사실상 취득자는 실지 취득한 자, 실지. 그래서 실지 취득한 자야.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이런 거죠. 그럼 자 갑시가 이번에 이따만한 건물을 취득했대요. 그럼 누가 세금 내면 될까요? 갑이 내면 되죠. 갑이. 그죠. 갑이 내면 돼. 그럼 요때의 갑을 뭐라 부른다?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불러요. 또 하나 요번에 을씨가 산게 뭐냐면 농지를 샀어요. 그럼 역시 누가 세금 내요? 을이 내면 돼요. 그죠? 그럼 이때 을은 뭐라 합니까? 똑같아.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항상 실제 그 취득한 자들을 세금 낸다.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자, 볼게요. 1번. 자, 부동산 등의 취득은요.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그 양수인을 각각의 취득자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등기나 등록에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이 실제 그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2번. 자, 2번은 제목이 범상치가 않아요. 자, 제목이 뭡니까?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입니다. 뭐라고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인데. 그럼 이게 뭐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게 되면 이겁니다. 소유자하고 가설자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않으면 그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얘를 뭐라 하냐?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렇게 명칭해요. 잘 감이 안 오죠, 그죠? 자, 해줄게요. 아까 갑부터 이어갑니다. 갑. 자, 갑이 다시 갈게요. 갑이 이따만한 건물을 취득했어요. 갑이. 그럼 누가 세금 내요? 갑이 내지. 자, 건물을 갑이 살 때만 해도 갑을 뭐라 불러요? 사실상 취득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불렀어요, 이제. 그래서 갑이 세금을 내고 등기를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이 건물을 임대했어요, 임대. 건물을 임대합니다. 임대. 그래서 쭉 이제 다 임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층에 자, 어떤 A가 저 건물 임대에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요 A가 임대한 층이 몇 층이냐? 40층이에요. 40층 건물인가 봐요. 근데 A가 죽으려고 해요. 왜? 40층 건물인데 말도 안 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A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40층 운동 삼아 다니면 되겠지 했는데 못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갑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주인 아저씨, 죄송한데 엘리베이터 좀 설치해 주세요. 했더니 주인 한 말을, 난돈 없으니까 정이 그게 필요하면 네가 설치해라, 네가. 그래서 세입자가, 그럼 제가 설치할게요. 그래서 세입자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그럼 아까 전 시간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설치한 게 아까 뭐였어? 계수. 그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 금액은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죠? 올라간 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문제는, 자, 가설자가 누굽니까? 에이! 예. 주인 누굽니까? 갑! 그럼 설치는 세입자에서도 세금을 누가 내요? 갑이 내야 돼. 갑이 세금은. 그럼 요 상황에서에서 갑은 뭐라고 부르자?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렇게 명칭을 휙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볼게요. 2번. 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기타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주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주체 구주부 취득자 이외이자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세금 내요? 주체 구주부의 취득자가 취득금으로 본다. 그래서 항상 그 누가 소유자가 낸대요. 자, 3번 갑니다. 변경심 소유자인데 똑같아 해도 자, 볼게요. 세 번째 제목 안 적을게요. 아까 을 갑니다. 자, 농지 사서 농지. 누가 샀어요? 을이. 그럼 누가 세금 냅니까? 을이 내면 돼요, 을이. 얘가 내면 돼요. 그죠? 뭐가 돼서 내요? 사실상 취득자가 돼서 얘 세금 내면 돼요. 그죠? 냈어요. 내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을이 집을 졌네? 자, 집을 지면 이 땅은 이제 뭐가 됩니까? 대지, 대지. 그죠? 이 땅은 뭐가 된다고? 대지가 돼야 돼. 이 땅은 대지가 돼야 돼. 대지가 돼. 그럼 이게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죠. 그죠? 무슨 변경? 지목 변경. 토지 금액 증가예요. 그럼 세금 내야지. 그럼 이 집을 누가 졌을까요? 당연히 을이 졌겠죠. 그 을이 세금 내야 돼. 그럼 이 상황에서 을은 뭐라고 그러죠? 변경 시점에 소유자.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됐고. 자, 4번은 아까 얘기했죠. 과점 주주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됐고. 5번. 5번 같은 것이 많아요. 수입하는 자인데, 외국에서 뭐 수입하면 그 수입한 자가 돼요. 예. 6번 갑시다. 상속인. 자. 상속받으면 누가 낼까? 당연히 상속이 있네요. 뭐 받으면요? 상속받으면. 그 상속인이네요. 상속받으면 상속인이 세금 냅니다. 다만, 이 상속인이요. 2명 이상. 2인 이상이면요, 그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상속인 두명 이상 뭐가 있다고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도 읽어볼게요. 뒷페이지 가서 6번. 자, 상속이에요, 상속. 자, 상속. 걸고, 자,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사망하신 분이에요. 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포괄유증 다 포함해요. 을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금으로 본다. 결론이 이때, 끝에 상속인들은 뭐가 있대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해서 각각의 지분에 대해서만큼 세금 내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 누가 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조합원.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할 때는 그 조합원이네요. 당연히 해서 재건축되면 조합원이에요. 재건축. 조심할 건 분명히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이 아니고 뭔 건축? 재건축일 때 조합원이네요. 자, 예를 읽어볼게요.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결론 누가 내요? 그 조합원이 취득금으로 본대요.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 제외된다. 이건 뭐냐면 재건축이 되면은 재건축 조합원 지분 아파트가 있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이 내는 건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조합원이 내지 일반 분양 부분은 조합원이 세금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내게 되는 겁니다. 자, 8번 시설 대여 업체 이런 것이 맞나? 이게 뭐냐면 렌트카 회사입니다. 자동차 같은 거뭐 빌려주는 회사 같은 거고. 9번 취득대금 지급자 얘도 협날 일은 거의 없는데 이게 뭐냐면 소유자하고 명의자하고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게 버스, 뭐 택시 이런 게 많거든요. 그 보통 이게 제일 아직도 많은 게 이게 어찌 보면 불법인데 그 관광버스가 이게 많아요. 관광버스가. 관광버스 보면 이제 껍데기는 무슨 무슨 관광 써 있는데 실제 보면 껍데기는 그 어떤 특정 회사 건데 그 차가 누구 거예요? 보통 그 운전기사 아저씨께 많아요. 이 관광버스가. 그런 경우는 누구한테 세금 부과한다? 회사가 아니고 그 차주한테 부과한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 실상은 뭐 법은 나와 있는데 이걸 글쎄 요걸 잡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제 그 회사명으로 차를 뽑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 이거죠. 자, 문제는 또 10번, 11번, 12번입니다. 요거 세개 조심해야 돼요. 자, 10번 갑니다. 배우자. 이 부인이에요, 부인. 혹은 남편. 또는 직계 좀비속. 좀비속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과 딸, 손자, 손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자, 밑줄 칠게요. 뭐로 봅니까? 증여로 봐, 증여. 그래서 이때는 매매가 아니고 세법상 증여된 거로 봅니다. 뭐 됐다고요? 증여, 증여.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된 유상 취득으로 봐요. 즉, 매매된 거로 봐요. 결론 뭐냐면, 무슨 부부 간에 니네 뭐 집을 사고 파냐, 무슨 엄마 아버지하고 집을 사고 파냐, 혹시 뭐 부부 간에 집 사고 판적 있습니까? 있어요? 엄마한테 집산적 있어요? 없죠? 거의 없어요. 설령 그게 있다고 하면 얘는 세법상 증여로 본다 이거지. 엄마가 자식한테 그냥 주면 증여세니까 증여세가 제일 세요, 세금 중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매매했다고 핑계를 대서 증여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지, 왜? 무슨 말로 증여를 빙자 매매를 빙자한 증여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증여입니다. 하지만 밑에 1, 2, 3, 4번 중에 하나만 되면 이건 세법상 매매된 것으로 본대요. 첫째, 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제 집이요. 이게 제 집인데 제가 사업하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경매로 날라갔어요. 경매로. 근데 이걸 며칠 뒤에 저희 배우자가 법원에 가서 이 집을 경락받아 왔어요. 요거는 세법상 매매된 것도 인정해 줘요. 두 번째, 2번. 파산 선고로 인해서 부동산 처분했다. 마찬가지. 제가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아예 그지가 됐어요. 파산됐어요. 그래서 재산이 다 공중분해 됐는데 부인이 나가서 다 사들였어요. 얘도 매매된 것도 봅니다. 그럼 이 1, 2번을 가만히 보면 제가 볼땐 부인이 참 나쁜 부인이에요. 왜? 망해갖고, 그쵸? 재산 망해갖고 다 경매 처분될 때, 파산될 때, 그때 좀 주지. 그때 안 주고 개인 다 나간 다음에 사들이고 있어요. 그죠? 어찌 보면 부인이 참 나쁜 부인인데, 어찌 보면 되게 현모양처입니다. 왜? 제가 사업할 때 힘들 때 부인이, 아이고, 우리 남편 고생 많네. 자, 내가 돈 꼬불 쳐놓은 거 있어요. 10억. 자, 쓰세요. 이거 주면 이건 증여가 되거든. 이 증여세 내야 돼요, 이거. 그 부인님 증여세도 안 맞고 재산도 찾고 일석이조. 그래서 그두 개는 다 매매된 걸로 봅니다. 세 번째, 자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교환에서 남편의 토지와 부인의 건물, 쉽게 등기 요하는 자산 간의 맞교환도 이것도 매매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 요하는 자산 간의 교환도 매매로 보고요. 네 번째,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뭐 끼영 니은 디귿들이는 데가 그런 거 같이 대가 지급한 것이 입증돼. 실제 매매했을 때 부인이 돈준게 확인돼야 돼요. 그럼 내가 부인한테 뭐 땅을 팔건 집을 팔건 팔았어요. 근데 부인이 나한테 돈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인이 그 돈을 출처를 입증해야 돼요. 부인이 맞벌이에서 벌었다. 아, 부인의 아버지, 뭐 쉽게 말하면 장인 장모가 죽어서 상속받은 돈이 있다. 아니면 부인이 지꺼 귀금속을 팔아갖고 돈 줬다. 뭔가가 확인돼. 그 밑에 기역니은 디귿들 지금 그 얘기예요. 기역번이 뭡니까? 그죠? 부인의 소득이 증명돼야 돼요. 니은번이 뭡니까? 본인 재산을 처분해야 돼요. 즉 본인의 금부치 은부치를 팔아갖고 아니면 뭐 본인 땅을 은행 담보 잡혀갖고 돈 꼬아서 줬다든가. 세 번째 상속받은 거 이것 팔아서 줬다. 뭔가에 돼야 돼. 되면 그때 매매된 걸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 원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뭡니까? 증여입니다. 하지만 얘가 입증되면 세법상 뭐로 본다? 매매된 걸로 본다 이거죠. 자, 11번 갑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자,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인데요. 의 경우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이 유상 취득된 걸로 본다. 이게 또뭔 얘기냐? 자, 제목이 굳이 제목을 붙이면요. 번호가 11번. 부담부 증여의 부담부 증여. 그 죄송한데요. 증여 받으면 기분이 겁나게 좋을까요? 겁나게 나쁠까요? 증여 받으면. 이따 수업 끝나고 저희 학원 대표님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서 아이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요 뒤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씩 한 동씩 드릴게요. 기분 좋죠, 그죠? 자, 되게 기분 좋은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부담이 돼요. 부담. 그래서 부담되는 증여 일명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담보라고 하는 거는 유상이고요. 증여는 무상이에요, 무상. 이렇게 볼게요. 자, 갑이 있습니다. A가 있습니다. 자, 갑에 땅이 있어, 땅. 이게 시세가 한 5억쯤 가는 땅인데, 이 땅을 갑이 A에게, 야, 내이 땅을 너에게 증여할게. 그냥 준대요, 그냥 준대요. 받을래? 이걸 받을래. 그럼 이제 주는 애를 뭐라 하냐?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애를 뭐라 합니까? 수증자라고 불러, 수증자. 준다니까 A가 이게 웬 똥이냐? 주문 받을게. 그래서 이제 일단 증여가 돼요. 아, 기분 좋아라. 얼마짜리 땅이? 5억짜리 땅이. 증여가 됐어요. 됐는데, 다시 갑이 A에게 한마디 합니다. 대신 가봐. 아, 예, 갑이 A가, A야, 부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 5억짜리 땅도 받았는데, 뭐차한대 뽑아줄까? 했더니, 갑이, 그건 됐고, 네가 받아간 그 땅, 5억짜리 땅이 지금 현재 은행에, 빚이 조금 있다, 빚. 네. 얼마 했는데? 했더니, 3억 있다. 이걸 좀 네가 갚아라. 이걸 떠안으라 이거예요. 지가 이제 빚이 있으니까 그 은행 빚을 떠안고 이 땅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하면 전세 떠안고 집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보면 5억짜리 땅을 받고 은행이 얼마 갚아야 돼요? 3억을 갚아줘야 돼. 갚아줘도 돈 남죠, 그죠? 오케이, 갚아줄게, 까짓 것. 그러면은 5억을 받았지만은 얘 입장에서는 나중에 얼마나 은행이 갚아야 돼요? 3억은 은행에 변제해야 돼요. 그럼 변제해주고 나머지 2억 남지. 그럼 5억이 다 증여가 아니고 5억 중에 3억은 갚아준 돈 준고도 봐서 유상취득으로 보고 나머지 2억만 순수하게 뭐로 본다? 증여된 거로 본다? 이거예요. 이게 부담부증여입니다. 그래서 또 하는 건매 유상취득이고 나머지 건 증여. 이게 부담부증여고요. 자, 12번 갑니다. 자, 상속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계에서, 이 명의계에서는 주식이에요. 주식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은 명의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명의계에서 등기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후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의 협의하에 재분할을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자, 미출 뭐 받은 걸로 본다? 증여 받은 걸로 본대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건데, 가령 저하고 저희 형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이 받은 게 90억을 받고 제가 받은 게 10억이에요. 받아갖고 등기 다 끝냈습니다. 예, 끝난 거야. 저는 10억을 받으면서 혼자 생각했죠. 다시는 저형안 본다. 저건 형이 이제 아니다. 그지? 형이 얼마 받아갔으니까? 90억. 얼마? 10억. 기분 나쁘잖아요. 안 봐.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이 한 얘기가, 동생아, 지난번에 너 많이 섭섭했지? 그려. 내가 그러면 너한테 40억을 더 떼줄 테니까 우리 똑같이 50대 50 하자. 좋지. 그래서 나중에 형이 등기 다 끝난 다음에 상속받은 재산 중에 일부 40억을 다시 떼줬어요. 떼주면 세법상 요건 나는 형한테 뭐 받은 걸로 본다? 증여로 봐요, 증여로. 이게 제일 바보짓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상속세 신고할 때 그냥 똑같이 50대 50 하면 되지. 왜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 하면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등기 끝나고 나서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이때는 세법상 증여로 보게 돼요. 하지만 다음 중 하나가 되면 그렇지 않다 해서 1, 2, 3번이죠. 1번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 됐다. 2번 상속 회복 청구서다. 3번 채권자 대위 등기에 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 2, 3번은 얘는 예외예요. 그래서 1번이 신고 기한 내 재분할. 이건 뭐냐면 아직 등기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등기약, 아까 문장 첫 시작이 뭐 등기에다 됐는데, 등기하기 전에 이렇게 재분할되면 얘는 관계 없습니다. 두 번째, 요거는 소송 거는 거예요, 소송. 제가 아까 10억 받았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형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그때 판사가, 그래,
90억 대 10억은 너무하다. 그래서 60억 대 40억으로 가라.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때는 고 받은 것도 뭐다? 증여로 본다 본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민법의 세 번째,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에 따른 행사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태 된 상속 재산을 다시 모였다. 상속인 사이에 처분을 시켰다. 즉 채권자 대위권 혹시 뭔지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채권자 대위 등기 등기가 있는데 잠깐 얘기할게요. 민법에 가면 나옵니다, 이건. 자, 갑이 있고 A가 있는데요. 자, 갑이 A한테 돈을 꿔줬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A가 이 갑이 안 갚아, 계속 안 갚아. 계속 안 갚아요. 그 A는 미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갑한테 쫓아갔지. 가서 멱살 잡아서 갚으라고 했더니 돈 없대요. 돈이 없대. 그럼 A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뭐 하면 돼요? 압류하면 되지. 근데 다 뒤져봐도 재산이 없어. 아무것도 그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지야 그지.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포기하려고 이제 아유 내가 걔한테 물렸지. 근데 갑자기 이제 C가 나타났어. C가 나타났는데 A한테 야너 얘한테 돈 꿔줬다며? 오못 받았지? 못 받았지. 근데 알아보니까 얘거 압류할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C가 일러 바치는 거야. 아니야. 이놈 땅 있어. 용인에. 몇 평이냐고? 에버랜드 옆에 10만 평 있어. 그래도 얘가 재산 조사해 봤더니 없던데? 그랬더니 다시 C가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같으면 그땅 등기하겠냐? 등기해 놓으면 얘 앞으로 등기가 되면 너 말고도 수많은 빚쟁이가 와서 압류할 텐데. 그지? 그래서. 뭘 그래서 임마? 네가 채권 포기할 때까지 등기 안 하고 버티는 거지. 자, 이제 갑이 A가 이거 알았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다시 갑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쫓아가서 야, 너땅 있는 거 알거든? 빨리 등기해라. 내가 압류하게.라고 한들 얘가 할까요? 안 하지요. 안 하지. 그래서 바로 A가 법원에 가서 이 땅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합니다. 누가? 채권자가. 이게 바로 채권자 대위 등기예요, 이게. 채권자가 대신 등기하게 돼요, 대신 등기. 됐죠? 그러면 나중에 이 A가 이러다가 이제 신청해 놓고 나서 죽었어요, 이제 나중에.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형제 간에 어떻게 분할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증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3번에는 대위권에 의한 법정상속 분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13번하고 14번 나중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심화 과정 때 그때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굳이 그것까지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납세무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곧 뒷장 가면 취득세액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시간상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취득세액부터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만하십니까? 아니면 못 하겠습니까? 할 만하죠, 그죠? 예. 그래서 세법은 요 정도 수준에 더 예보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하는 거 없으니까 뭐 크게 뭐 위축될 것도 없고요.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날씨가 되게 춥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